안녕하세요. 서강대학교 철학과 정재현입니다. 혹시 길을 가다가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? 저 사람은 덕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따라 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? 아니면 제자백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? 어디서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이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와 덕이란 말이 바로 이 제자백가의 사람들로부터 기원을 가진 것들이고,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제자백가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제자백가란 2400년 이전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공자, 맹자, 노자, 장자 등의 사상가들, 혹은 그 사상가들의 사상을 가리킵니다. 제자백가의 고민이나 문제의식, 그리고 그 해결 방식들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현대인인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많음을 발견합니다. 이 광자는 제자백가들이 인간 삶의 다양한 층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. 다시 말해 동아시아 사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백가의 사상을 덕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자백가 중에서 누가 옳았고 누가 옳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, 그들은 함께 우리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적했다고 볼 것입니다. 이 흥미진진한 지적인 탐구의 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